밥이 말했죠. 내 타입 뭐네. 3번 모모에게 모모술 이렇게 나와있죠. 사형식이죠. 그래서 나에게 술을 말해주는 거죠. 네, 답을요. 그 다음에 이 스웨터는 2번은 뭐라 해야 되고 주어는 동사일 것이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스웨터가 유지시켜줄 것이다. 너를 따뜻하게. 이거 이건 형용사 나와야 되거든요. 형용사 3번. 네, 3번. 스웨터가 유지시켜줄 것이다. 너를 따뜻하게. 소위 5형식이죠. 형식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니카에 알맞지 않은 말은 필 다음에 뭐 나와야 되지? 형용사 나와야 되죠. 형용사가 아닌 거는 안 되죠. 행복한, 화난, 끔찍한, 약간 피곤한 형용사죠. 답은 1번. 이건 부사죠. 슬프게죠. 네? 이런 중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네, 목적어. 목적어 뭐죠? 3번. 3번.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게 목적어죠. 샀는데 뭘 샀어? 재킷을 샀죠. 이거 목적어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마리아는 샀다. 재킷을 가게에서 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영어하기 힘든 애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못 찾는 애들이 되게 힘들어요. 뭐 이게 되든 보호까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찾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을 잘 모르더라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5번. 네, 알렉스는 물어봤죠. 나에게 뭘 물어봤어? 몇몇? 질문을 물어봤죠. 알렉스는 물어봤죠. 몇몇 질문을 나에게인데 여기다 전치사를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ask는 전치사 뭐로 쓰죠? 보호를 쓰죠. 그쵸? 그래서 to를 쓰거나 for를 쓰거나 보호를 쓰는데 ask는 오브를 쓰는 거지.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6번 미추친 부분의 역할이 잘못된 것은 네, 이것도 답만 설명하면 몇 번? 5. 5번. 왜 틀렸죠? 힘이 목적이고 얘가 목적이고 비리 목적. 목적이 보죠. 주어가 불렀다 그를 비리라고 이런 얘기죠. 주어가 동사했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고 이런 얘기죠. 얘를 예를 붙이는 말이죠. 5형식이고요. 네, 7번 어퍼스 어색한 것은? 7번의 답은 3번. 네,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알았다 그 시험이 쉽다는 것을.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가 보호하다는 것을. 보호는 뭐라고요? 보호는 형용사죠. 그렇죠? is가 명사고요. is가 형용사고요. easily가 부사죠. 그죠? 8번. 네,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와 내과 다른 것은 네. 다음 몇 번? 4번. 4번 보면 네, 4번이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4번 이거 전부 다 목적으로. 여기 보시면 봐봐. 애는 청소했다 그녀의 방을. 주어도 목적어지. 그대는 생각한다 그 사실이라는 것을. 주어도 목적어죠. 나는 결정했다 네,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브라운 씨는 즐긴다 유리책을 즐기는 것을. 이렇게 되죠. 얘는 뭐냐면 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법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 그래서 브라이언은 걷는다. 얘는 그냥 주어 동사야.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맞아. 그리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 그래서 명사, 접속사 플러스 주어인데 명사절, 투부정사, ing가 목적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9번에 어색한 게 뭐죠? 원시드가 아니라 뭐죠? 원트는 목적어 중에 뭐라 해야 돼? 투 워시가 나와야 되지. 나의 엄마는 원했다. 내가 뭐하는 거? 손을 딴 거 원했다. 주어는 원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네. 아마 이번에 신진이 시험 범위에 이게 중요하게 다를 거고. 네. 10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10번의 어법상 어색한 게 뭐죠? 3번 스멜이라는 감각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형용사가 나와서 스윗이라는 형상이 되겠죠. 꽃은 냄새가 난다. 달콤한 냄새가 난다. 달콤한 냄새가 난다. 네, 이게 몇 형식입니까?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법적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 뭐야? 주어 동사로 있어야지 1형식이야. 그죠? 네, 그럼 다음이 몇 번이죠?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 3형식. 얘는 이 장소는 원더풀하다는 2형식. 그는 불렀다. 그를 리를 제기라고 해서 5형식. 그 선생님은 주었다.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를. 이건 4형식. 이건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빼고.
얜 진행형이고 얜 주어동사가 있는 거죠. 그다음은 뭐가? 그래서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영어 재미없어졌거든 나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이거 하는데 너무 재미없더라고. 근데 파멸할수록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어. 10번 3형식 문자로 바꿀 때 그럼 센트 비 나에게 패키지잖아. 그럼 나에게를 둘 빼지. 그럼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 중에는 2, 4, 5죠. 근데 센트는 전치사 뭐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지. 이제 얘는 안 되죠. 네, 틀린 거 찾기 보겠습니다. 네, 1번에 틀린이 맞니? 맞아요. 뭐가 맞니? 필드함이 뭐 나와야 된다고 했어? 형용사. 굿이 나와야 되죠. B번은? 낫죠. 10번은? 틀리지. 이게 뭐가 틀렸어요? 투어스. 이게 뭐라 해야 돼? 투어스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얼스 매스라고 나오거나. 네, 4번 D번은? 룩 라이크 된 명사 맞죠? 네, 틀린 거 일단 두 개 틀렸고요. 다음 5번은? 주어는 다 목적어가 보호하다는 것을. 그 영화가 지겹게 만드는 거니까 보링. 지겹게 되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맞죠. 자, 그래서 2번 이해돼? 만약에 뭐라고 하시오? 여동생은 나를 화나게 했다. My sister made me angry. 이렇게 하면 되겠지. 15번 다음 중 및 문장의 형식이 잘못된 것은. 네, 잘못된 것만 찾겠습니다. 15번이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제이슨은 네, 빌려줬다 텍스트북을 나에게지. 뭐로 바뀌어요? 이거 몇 형이? 4형식이 아니라? 3형식이죠. 네. 주어동사 목조로 만들어진 거죠. 네,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오면서 다른 것은 쇼, 기브, 메이드, 라이트, 텔이거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데 쇼는 뭐 나와야 되지? 투, 게이브, 투, 메이드, 포, 나머지 다 투. 그죠? MBC 골프라고 했어. 그죠? 진짜 많이 쓰는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동사의 개인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모에게 몸모습을 가르치다. 모모에게 몸모습을 소위 말해서 몇 형식이죠? 사형식이죠. 모모에게 몸모습을. 그죠? 모모에게 몸모습이라는 표현 아닌 거 찾아야 되죠? 네. 그런 거죠? 3번? 3번. 앤드류는 그렸다 펜스를 파랗게. 그래서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이건 5형식이죠. 그죠? 나머지는 4형식이고요. 18번 엄마는 사줬다 새로운 스니커를 신발을 엘렉스에게. 뭐 나와야 되니? 4. S, by는 4죠. 내가 물어봐도 될까요? 질문을 당신에게. ask는 5죠. 그죠? 보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거.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좀 바르게 옮기고. 팀은 그녀에게 슬픈 소식을 말해주었다. 팀은 말해주었다. 그녀에게 슬픈 소식을. 일단 사형식이지. 하나 맞았고요. 아니면 슬픈 소식을 빼고 그녀에게 투로 가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겠죠. 이건 사형식이죠. 네. 20번 이거 역할도 알면 케이트는 부탁했다 나에게 머물러 달라고.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에 대해 보호해 달라고. 5형식이야. 그죠? 5형식 즉 이 보호자리야. 보호. 그러니까 보호자리 차지하는 얘기야. 네. 보호 뭐 있니? 보호. 그는 불렀다 그의 캣을 키티라고. 주어가 동사했다 목적어를 보호라고. A 맞는데요. 보호자리 보호. 그다음에.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도가. 틀렸다. 틀렸다. 맞아. 맞죠. 5형식이지. 주어가 알았다, 목적어가 보호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D번은? 나는. 맞죠. 나는 원한다, 네가 배우는 것을. 주어는 동사한다,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맞죠. 5형식이지.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 목적어죠. 그래서 너는 싫어하니? 문을 닫아주기 싫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3형식이죠.
그래서 ACD. 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갑시다. 네.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네, 사운드가 뜻이 뭐니? 음악이 들린다. 음악이 들린다, 멋지게. 이런 얘기죠. 오형식이죠? 코트가 유지해줄 것이다, 나를 따뜻하게. 그죠? 주어가 동사일 것이다, 목적을 보호하게. 다시 이거 설명하면 얘도 보호, 얘도 보호죠. 그 다음에 A를 문법에 맞게 다시 쓰시고, A를 다시 쓰면, 나의 엄마는 말했다, 나에게 뭐하라고 말했어? 몇몇 우유를 사라고 말했죠. 바잉이 아니라 투 바이죠. 텔은 텔 A 투 B 형태를 취하죠. A에게 B 형태를 말한다. 이걸 삼형식으로 바꾸래. 너 나한테 사줄 수 있니 몇몇 과일을 바꾸면 Can you buy some fruit for me죠. For me 이렇게 하면 되죠. 계속 나왔던 거라서 이거는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어진 발을 문장을 배열하십시오. 해볼까요? She asked me 아니죠 to join the club. 주어는 동사했다, 목적어 보는 것을 ask A to B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ark teaches us P. P 하면 physical education, 체육을 얘기하는 거야. 가르친다, 몸무게 경험을. 체육을 가르친다. 5번. 삼형식으로 바꾸래. 나는 보여줬다, 나의 브라더에게 나의 가장 좋아하는 포토를. My brother를 빼고, 여기다 뭘 뒤에도 볼 수 있는 거야. To my brother라고만 하면 되겠죠. 저기 진짜 많이 나왔다, 그지? 네. 그 다음에. 나는 작은 마을에 산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I live in a small town. 니들로 되죠. 뭐 상관없고요. 블랭킷 feel 해서 나는 나의 담요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My blanket. feels, s부터 조심하고, smooth. 부드러워. soft, smooth, smooth는 soft도 좀 어울린 것 같아. smooth는 피부 같은 게 부드러운, 몸이 부드러운. 네,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네, 이것도 단만 하면은, I'm going to ask, ask는 목적어에 문어야 돼? to가 나와야 되죠. ask it to be. 뭐 할 거 부탁하다. 나는 뭐 할 거냐 부탁할 것이다. 나의 엄마에게 가져다 달라고. 나에게 더 많은 꽃을. 그래서 ask A to B. 올라온 게 세 개인데. tell A to B. want A to B. 이것도 같은 형식으로 쳐야죠. 얘가 보호자이고. 그치? 됐죠?